개업 후첫 별점 1점을 받은 족발집 사장님이 집까지 찾아가서 무릎 꿇고 대입을 내려달라고. 별점. 생명과도 같아요. 초창기 때는 리뷰에 목숨을 겁니다. 운영하시는 가게 별점이 어떻게 되세요? 엄청 관리를 하고 있어서 배달의 민족 배민원은 5점이고요. 요기요랑 쿠팡이츠는 4.9점이요. 네, 네이버 리뷰 별점을 보니까 4.47이더라고요. 커피집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11년째예요. 네, 제가 65세입니다. 장인. 아직 부족합니다. 그건 솔직히. 5점이었어요. 5점 네. 만점이었습니다. 평균 점수가 4.95 밑에면은 4.9로 표시가 되고 4.95보다 높으면 5점으로 표시가 돼요. 한식 전문 배달 전문점 했습니다. 혼바방이라는 프랜차이즈를 했는데 김치 돼지찌개, 된장찌개, 고추장 불백, 그다음 석갈비 불백. 어머님의 딸입니다. 아들이 아니라 딸입니다. 아니, 자세히 보면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뭐 같이 일하고 가끔 뭐 라이더 분들 안 잡히면 제가 뭐 전기자전거 타가지고 네, 배달도 배달하고. 했어요. 작년 10월 15일까지 코로나로 물론 힘들기도 했지만 저는 신뢰해요. 왜냐면 그냥 5점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시켜 먹을 때 별점 낮은 순으로 봐요. 아, 느낌이 있어요. 여기가 진짜 엉망인데 그냥 맛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건가? 이렇게 별점 낮은 순으로 보면 와 진짜 심사숙고하다 너. 피땀을 흘려서 번 돈으로 햄버거 시켜 먹겠다는데. 별점 몇 점짜리인지는 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유추해보세요. 비주얼은 어떻습니까? 왠지 술안주 같아요. 한번 먹어볼까요? 별점을 내려본다면 이게 몇 점짜리일까요? 4점? 4.5점. 맛있습니다. 해물맛이 많이 나요. 조금 매콤하네요. 이거 떡볶이, 그리고 참치, 주먹밥입니다. 너무 맛있어. 그거 할게요. 치킨. 5점이에요, 5점. 그럼 5점? 아, 5점, 5점, 5점. 너무 맛있네요. 초딩 입맛 저격. 여기는 5.0이 나왔어. 그러네. 첫 번째 먹었던 떡볶이 집의 평균은 2.8점이야. 그 정도 아닌데? 네. 그 정도는 아닌데? 첫 번째 떡볶이 집은 원래 리뷰 수가 적었다. 5개 정도? 그중 1점 리뷰 2개가 가게의 평균 별점을 많이 내렸는데 이 별점 1점은 어떤 후폭풍을 가져오는 걸까? 별점. 생명과도 같아요. 초창기 때는 리뷰에 목숨을 겁니다. 보여지는 게 리뷰밖에 없으니까 리뷰 보고 주문해줬다 이러는 고객님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리뷰 관리를 엄청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매출에 영향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한번 떴었는데 배달음식 실패 없이 먹는 방법 별점 순으로 보지 말고 주문 많은 순에서 별점 높은 걸 봐라가 있었어요. 저희는 홀이 없었고 몰리 배달만 해야 되고 그 배달의 민족 어플에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5점을 꼭 유지를 해야겠다. 4점을 주신 고객님이 계셔도 그 평점에 큰 영향이 끼치거든요. 4점 이하로 좀 남겨주신 고객님한테 미흡한 점 개선하겠다고 죄송하다면서 이렇게 따로 연락을 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시면서 수정해주시는 고객님이 계셨거든요. 3개월 정도는 계속 연락 돌리면서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고객들의 요청사항을 좀 약간 세심하게 뭐 아기가 자고 있어요 라고 하면 석갈비에는 약간 매운맛 소스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소스를 따로 담아줘서 뭐 리뷰 이벤트 하나 근데 메뉴는 8개야. 그럼 어디 음료수를 하나만 줘요. 한 서너 개는 줬던 것 같아요. 아니 퍼줬던 것 같긴 해요. 다들 그냥 리뷰 이벤트 해갖고 굳이 안 하면 바보? 이런 느낌일 거예요. 고객들한테는. 별점이라는 건 결국은 마케터들이 보내는 설득 메시지보다는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최종 선택을 할 때 마지막으로 경우가 많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무조건 1점이 더 소비자들이 신경을 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좋은 평가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아 나한테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임팩트를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면 이게 왜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았지 하고 더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제가 피자를 진짜 좋아하는데 피자를 시켜 먹으려고 굉장히 신중하게 골랐어요.
모든 집의 리뷰를 다 보면서 근데 그날 좀 특이하게 생긴 처음 보는 피자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뷰를 봤는데 7개인가밖에 없는데 7개 중에 2개가 1점 리뷰였는데 하나는 배달 문제였고 그러니까 그거는 무시할 수 있었는데 다른 하나가 무슨 고기에서 누린내가 난다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못 시키겠는 거예요. 왜냐면 난 너무 맛있는 피자를 먹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결국 안 시켰거든요. 그리고 우리 랭킹 1위에도 많이 올라갔어요. 원래 그 랭킹 1위에도 올라가는 거는 별점도 있고 그 다음에 깃발 광고수 깃발 하나당 저희가 할 때는 86,0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반경 1.5km에서 2km가 이제 노출이 됩니다. 소비자들한테 깃발이라는 광고가 단 한 개라도 없으면 저희가 배민에 뜨질 않아요. 무조건 해야 돼.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리뷰 댓글을 사장님이 얼마나 신속하고 명확하게 빨리 달아주는지에 대한 점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비자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장님의 그런 방관자적인 행동이 점수도 깎인대요. 어느 방송을 보니까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3일 후에 쓰래요. 3일 후에는 한식이 또 생각날 수 있으니까. 주로 어느 시간에 가셨어요? 밤에. 그 12시라는 그 시간이 제가 마감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이제 뭔가 이렇게 쓰고 싶을 때가 있긴 해요. 이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와 이 사람 진짜 감동이다 그러면 진짜 감동의 글이 나가고 진짜 한마디 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음식이 생각보다 실망스럽습니다 이러고 1점을 준 거예요. 그때가 저희가 이제 가게 오픈한 지 그렇게 엄청 오래돼서 찜이라든가 별점이 막 이렇게 화려하진 않았을 때였어요. 아주 민감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1점 리뷰가 저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다. 진짜 맛이 없으면 그냥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겠냐고 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바로 내렸대. 그래서 다음에 주문 주시면 더 맛있게 드릴게요. 그 별점 1점을 받으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하루 종일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전화하기 전에 심호흡 좀 많이 하고 얘기할 것 좀 생각하고 그러고 전화 받으면 고객님들 응대를 하는 편이거든요.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세요. 문제가 일어났던 때가 올 초에 있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천정에 조명이 없어요. 스탠드 조명을 켜서 데이트하는 커플들이 왔을 때 천정에서 떨어지는 조명은 눈썹 밑에 그림자가 지는데 옆에서 오면 따뜻하고 예뻐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저기에 이제 콘센트가 두 구가 있는데 저 조명들을 다 뽑아버리고 둘이서 노트북을 갖고 와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불을 켜려고 보니까 조명을 다 뽑아놔서 이거 뽑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됐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카페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불친절하고 커피도 연하고 오래 있는다고 눈치 주고 다시는 안 가요 그렇게 썼고요. 너무너무 불친절해요. 리뷰 잘 안 남기는데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적습니다. 주의하세요.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이거를 보니까 많이 그 기분이 슬펐어요. 솔직히 슬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오시는 고객님들이 그 글을 보시고 사장님이 너무 속상했겠다고 위로를 해주고 가끔 오는 학생이 사장님 너무 속상했겠다고 그러면서 커피를 팔아주고 그런 걸로 마음이 해소가 되기는 했지만 그 리뷰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삭제하기 전에는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좀 감동적이었던 게 만약에 1점이 달렸어요. 이제 너무 단골분들이면 리뷰를 항상 잘 써주시지만 자기가 너무 많이 시켜먹는데 그걸 매번 리뷰를 달진 그래, 않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1점이 달릴 때마다 리뷰를 달아주신 분이 계셨어요. 네. 1점을 좀 내려주려고 역시나 맛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울어서 이렇게 막 댓글해가지고 갑자기 막 변화된 게 좀 있어요. 카카오랑 배민은 평가 내린 사람의 평균 별점이 공개가 되고 네이버 마이플레이스 별점을 없앤 거 알아요? 21년 10월까지 참여한 결과만 지금 별점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나요. 음식이 맛있어요. 가성비가 좋아요. 혼밥하기 좋아요. 특별한 메뉴가 있어요. 양이 많아요. 친절해요. 재료가 신선해요. 매장이 친절해요. 인테리어가 멋져요. 현지 맛이 나요. 특별한 가게 좋아요. 매장이 높아요. 환상적이 때 불가 좋아요. 주차비 좋아요. 반찬 좋아요. 이거에서만 선택할 수 있게 바꿔놨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긍정평가만 하도록 바꿔놨어요.
별점 때문에 초반에는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그 플랫폼 자체가 돈을 내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리뷰나 뭐 안 좋게 적으면 오히려 더 필요가 없는 플랫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플랫폼 자체가 사장들을 위한 게 많이 없구나라는 걸 너무 많이 느껴서 제가 이제 그런 사업을 해봐서 그런가 무조건 5점을 주고 싶더라고요. 한 번은 저한테 배달이 안 됐어요. 근데 완료가 떴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아무래도 5배송 생각을 해보시고 라이더분한테 연락 좀 해줘라. 전문가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이분이 대처를 안 했어요. 40분 늦게 와서 그래서 결국은 못 먹었죠, 잘. 쟁반짜장이었어요. 제가 이제 엄마잖아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항상 초긍정적으로 살자. 이러고 5점 딱 줬죠. 거의 5점이긴 한데 저는 좀 별로면 전화를 하거나 치킨 시켜 먹거든요. 준마탱 유유 맥주 도둑 신고합니다. 질소 아이스크림 제가 진짜 좋아하는 집이 있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얼그레이 불효자였는데 이 얼그레이로 불효자 탈출했어요. 휴대폰 탁 켜면 피자에 집이 몇백 개가 이렇게 뜨잖아요. 기왕이면 같은 돈이라도 다홍치마잖아요. 선택이라는 거를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진 것 같아요. 우리는 얘네가 무서워요. 지금은 왜 우리가 세상이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어디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도 핸드폰부터 보게 되진 않나요? 어디가 맞지? 시대 흐름, 저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거를 누구든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업할 때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거는 그것도 내 몫이야. 내가 별점에 목숨 건다라고 하면 뭐 맞춰야겠죠. 미곱창이라고 제 좋아하는 또 곱창집이 한 게 있거든요. 2.3점 1점짜리가 되게 많아. 1점짜리 진짜 많아. 양적단 얘기 다 들어가 있어. 내부 온도가 29도였는데 너무 덥다 하니까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에어컨 앞에 서 있다가 가라고. 서비스 안 좋은 거 알고 다 가는 이유는 그냥 그때 있었던 제가 좋아서 가는 것도 있는 거야. 그 항상 그 자리 앉는 자리가 있거든요. 제 친구가 처음 취직하고 술 먹고 거기서 펑펑 울었거든요. 되게 그 자리랑 식당에 대한 추억인 거죠. 근데 누군가 만약에 막 너무 별로였어라고 하면 전 조금 속상하긴 할 것 같아요. 이 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특히 20, 30대 젊은이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커플 둘이가 너무 다정하고 즐겁게 여기에 왔는데 어느 날 청년만 왔어요. 오늘은 왜 혼자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뒷모습이 안 좋아 보여? 라고 했더니 내가 그 친구랑 와서 요 자리에 앉았던 그 사장님 아시죠? 알지. 그 마음도 위로해주고 또 내일 모레 시댁에 가야 되는데 담배를 피우는 색시가 있었어요. 가면은 이제 3일 동안 명절인데 자기는 이거를 숨길 수가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우리는 옛날 사람이라 이해는 못한다. 그러나 요즘에 젊은이들은 기호식품 아니냐. 어쩔 수 없다. 이 카페를 운영하니까 재미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있어서 사실 힘들어요. 향후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아들은 당장이라도 못하게 해요. 지금은 몇 번째 주문 고객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거든요. 87번째 주문입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본 분은 지금도 제가 기억나서 보러 가려고요. 그분은 리뷰를 달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5점을 그냥 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가게가 텅 비었으니까. 고객님 그만둘 때 따로 별도로라도 인사를 드리고 싶었답니다. 따뜻한 몸대에서 꽃탑은 사러 꼭 가려고 했었는데 아직 못 갔는데 며칠 내로 꼭 갈게요. 진짜. 여기까지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어떤 별점 리뷰를 남기실 건가요? 지금 댓글로 알려주세요.